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고 정치적인 공세만 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그 지도교수였다고 하고 정경심 씨의 상속 분쟁 소송을 대리해서 친분 관계를 맺어왔고 이런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의원실로 저희들이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은 걔 아마 이거 조국 장관 아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경을 꼈는지 키가 1m 80인지 60인지 모른다. 최강욱이 소속된 법무법인 청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인턴한 적이 없다. 지 새끼 아마 이건 최강욱 변호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지 새끼는 서울대 법대 가서 했거든. 인턴을 서로 포마시 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최강욱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, 인턴 포마시 한 서로 포마시 한 것이 맞는지 검찰에서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면은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를 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고서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2, 3개월 재직하면서 대통령 권한, 인사권을 보좌하니 청와대의 위상이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? 하물며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니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